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곽형호입니다. 정부는 지역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최근 들어 지역 전략 산업 진흥 시책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각 지역의 테크노파크는 이 같은 지역 전략 진흥 사업을 집중 육성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 시간에는 부산 테크노파크를 찾아 테크노파크 역할과 미래의 비전 등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파워 인터뷰 6번째 초대 손님으로 부산 테크노파크 김동철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김 원장님과 함께 부산 테크노파크의 경쟁력에 대해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선 부산 테크노파크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시청자분들께 자세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부산 테크노파크는 지식경제부와 부산시 그리고 지역대학이 공동으로 출연해서 설립한 재단법인으로서 지역의 기술혁신 거점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테크노파크는 기술을 가진 열정이 있는 기업인을 발굴을 해서 이 사람들이 기업으로 창업을 하면서 경쟁력이 있는 그러한 글로벌 기업으로 커나가도록 지원해주는 기관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술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시험 검사, 인력 양성 그리고 마케팅 이르기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 테크노파크가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많이 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양한 성과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자랑하실 만한 게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부산 테크노파크는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짓고 최신 첨단 장비를 구축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마무리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작년에 약 부산 기업의 20%에 해당하는 1,400여 기업이 부산 테크노파크의 장비를 이용을 했고 또 이용 건수도 전년 대비 150%나 증가한 13,600건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해외에 나와서 시험 검사를 받지 않고 국내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제 공인 시험 기관을 9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또 외국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유열이라든지 이러한 검사 품목에 대해서 9개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검사 대행하는 자격을 확보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역 기업이 작년에 국제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는 기술 개발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라는 것을 절감을 하고 기술 개발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진 것이 아마 큰 성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목표를 기술력 강한 기업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찾겠다 이렇게 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은 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산 테크노파크는 원래 강소기업의 육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하는 데 저희들이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하거나 사업화를 하는데 원래 한 1,400여 건의 한 250억 원 정도의 자금을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그동안 우수한 특허를 확보하고도 사업화를 못해가지고 사장된 기술이 많았습니다만은 부산 테크노파크는 전국 테크노파크 중에서 처음으로 원래 약 한 20억 원의 자금을 확보를 해서
이러한 특허 기술을 사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우리가 소홀히 했던 그 브랜드 가치를 좀 높인다든지 또는 디자인 가치를 높이는 그러한 기술을 원래 새로 지원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지역 기업들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것이 현장에 맞는 맞춤형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올해 대략 한 3,500명 정도의 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작년에 많은 기업인들이 장비를 이용했습니다만 올해는 한 적어도 한 2천여 개 기업이 부산 테크노파크 장비를 이용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많은 기업인들을 발굴을 해서 이 사람들이 우수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기술 지원을 해주는 것을 한 1,200개 기업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산과 그 이웃한 그 후쿠오카하고는 그 뭐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또 뭐 각종 교류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그 부산 후쿠오카 초강력 경제권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부산시는 후쿠오카와 처음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강력 경제권 협력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부산 후쿠오카 협력 과제로 64개 과제를 선정을 해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 협력 분야에서 가지고 자동차 부품 분야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서 박람회를 개최한다든지 또는 시제품 출시한다든지 또는 투자 설명회를 할 때 양시가 펀드를 조성해서 이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부산 테크노파크가 후쿠오카에 세계적인 그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후쿠오카 첨단 과학기술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기술 연구소와 협력 협정을 맺어 가지고 기술 교류를 하고 정보 교환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 지역 전략 산업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그 각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육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산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뭐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부산의 경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부산시의 전략 산업으로서, 저희들이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부품 소재, 그리고, 해양 산업, 그리고, 영상 IT 산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 이 세 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 부산 테크노파크에서는 이 산업을 양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추진 계획을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이 산업 분야에 약 한 26개 사업에 대해서 4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또 이 자금 지원에 대한 성과 지표도 개발을 해서 앞으로 성과에 대한 평가도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산 경제가 100년 앞을 내다보고 또 글로벌 경쟁력을 이렇게 갖추기 위해서는 예.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예. 이를 위해 그 부산 테크노파크가 뭐 해야 할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 예.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는 어떻게 유지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말씀해주시죠. 부산 지역은 지난 신발 산업 붕괴 이후에 적절한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부산은 산업 입지가 부족하고 또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이 단위 면적당 고부가치의 산업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품 소재라든지 벤처 기업을 중심으로 한 고부가치 산업 위주로 산업 전략을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참여정부 이후에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유성한 결과 지금까지 이 부품 소재 산업은 매년 이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부품 소재 산업과 벤처 기업이 이 부산의 주력 산업으로 형성을 하면서 이 산업을 중심으로 고부가치 산업 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출범 11년짜리 맞는 그 부산 테크노파크가 그 지역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뭐 어떤 것으로 뭐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뭐 견해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우수한 기술과 열정이 있는 젊은 기업인들을 찾아서 이 병아리 기업이 앞으로 성인 기업으로 성장을 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의 방향은 저희들이 이 지역 기업이지만은 글로벌 차원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또 기술 개발을 하고 제품을 시제품 만들고 마케팅하는 데까지 저희들이 전 주기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현재 한 30개 기업을 선정을 해서 대기업에 근무했다가 은퇴하신 전문가들을 우리들이 초청을 해서 기술이나 경영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전담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은 부산 지역의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그러한 강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그 녹색 신성장 그리고 그 고부가치 기술 뭐 이런 것들이 그 국내 산업계의 그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지 않습니까? 그 부산 지역 기업들이 이 같은 패러다임에서 뒤처지지 않고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뭐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부산이 앞으로 부품 소재 산업과 벤처 기업이 주력으로 형성되는 그런 고부가치 산업 구조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품 소재 산업과 벤처 기업은 그 내용으로 보면 신성장 동력이고 또 녹색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부품 소재 산업과 벤처 기업을 이 녹색 성장과 신성장 산업의 핵심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구조의 방향에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저희들이 도요타 자동차 사태를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품 소재가 완제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고 그래서 부품 소재 산업의 육성이 이 부산 기업의 중요한 과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 이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그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원장님께서 그 중앙정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다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지역에서 근무를 하시니까 뭐 중앙정부하고 어떤 뭐 차이점이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지식경제부에 약 28년 이후에 그다음에 산업기술평가원장과 부품소재진흥원 원장을 거쳐서 재작년에 부산테크노파크 원장으로 왔습니다만은 제가 느낀 것은 이제 세계는 이 글로벌화되고 또 지방화되는 소위 글로컬 시대에 진입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행정을 하시더라도 지역의 사정을 잘알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국과 같이 중앙 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지방에 가서 근무를 하고 또 다시 중앙으로 컴백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든다면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지역에 와서 저희들이 기업인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역 기업도 이제는 수도권 기업과 같이 좀더 부지런하고 공격적이고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든 기술 개발 과제가 공개되고 공모되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기업만이 이 과제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계신 분도 좀더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중앙 과제를 많이 획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지 제가 여기서 서문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에게 초미의 관심사는 지금 중국이 급격히 우리를 추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는 단한 치라도 앞서가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중국을 따돌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좀더 우리 중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 산업 발전을 그 책임지시는 테크노파크 원장으로서 그 향후 포부가 있으시면 그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산 테크노파크는 전국의 18개 테크노파크 중에서 가장 시설 투자가 많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많은 최첨단 장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공기관인 특성으로 염가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해서 앞으로 3년 이내에는 공공기관이지만 자립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저희들이 부산 테크노파크에서 올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좀더 앞서가는 서비스 그리고 좀더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서비스 기관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지정을 받고 또 우리 기업인들한테는 먼저 한발 앞서가는 서비스, 또한발 가까이 가는 서비스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들 부산 테크노파크는 세계적으로 테크노파크의 원조라고 할수 있는 핀란드의 오울루 테크노폴리스라든지, 그다음에 핀란드의 각종 첨단 과학기술 단지라든지 이런 선진 테크노파크를 벤치마킹해서 적어도 10년 이내에는 이들 테크노파크와 비견될 수 있는 세계적인 테크노파크로 저희들이 도약할 그런 계획입니다. 테크노파크는 대학,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 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 지역 특화 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신기술 창업을 지원 또는 육성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부산 테크노파크가 현장 밀착형 기업 지원 기관으로서 또 홈닥터식 맞춤형 기술 종합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파운터뷰,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부산시가 원자력 산업의 중심지로 부산시키려는 부산 기장에 고리 방사능 방제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에 위치한 방사능 방제센터는 앞으로 기장 일대에서 운영 중인 고리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재난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긴밀한 대응 태세를 준비할 수 있는 조건을 이제 갖추고 이제 보다 더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방사능 방제센터는 1025 헤배 규모로 모두 39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됐습니다. 센터에는 상황실과 회의실, 화상회의 시스템 등 열람망과 방사선 측정 장비, 방호 장비, 제염 장비 등 방사능 사고를 대비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첨단 장비가 구축돼 있습니다. 이 같은 센터는 현재 국내 월성, 영광, 울진, 대전 등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사능이 얼마나 누출됐는지, 또그 누출된 양이 지역 주민들에게 어떠한 피해를 가져오는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저희가 그걸 분석을 하고 가능한 빨리 신속하게
그 유출 경로를 차단해서 주변을 갖다가 정상 복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최첨단 시설이 부산에 들어서면서 부산 기장을 핵과학 특화단지로 조성하겠다는 부산시의 야심찬 계획도 힘을 얻을 전망입니다. 이미 기장일 때 국내에서 가장 먼저 운영된 원전이 있고 오는 4월에는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이 문을 열게 돼 원자력 산업 인프라가 갖춰지기 때문입니다. 원자력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으면서 부산 기장을 세계적인 원자력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부산시의 꿈이 이번 방사능 방제센터 개소로 연그러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지역경제매거진 유기합니다.